안녕하세요. 사이드킥 할 때 좌우로 몸이 많이 움직이고 일자로 중심 잡기 힘들었던 분들 계시죠? 이럴 때 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킥판을 잡고 양팔은 벌린 채 벽을 등지고 삽니다. 턱은 당기고 정수리를 밀어내면서 걸어가듯이 측면뜨기를 할 건데요. 이때 등과 허벅지에 있는 손이 타일을 부드럽게 쓰면서 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벽에 붙어서 출발합니다. 뜰 수 있을 만큼 뜨고 멈추고 싶다면 일어나서 다시 뜨기를 반복해주세요. 바로 뜨면 중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이 뒤집힐 수 있는데 이때 벽을 이용하면 중심 잡기가 훨씬 수월해져요. 그리고 출발 후 뒤쪽에 뻗어져 있는 손이 벽과 점점 멀어지면 자세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교정하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얼굴이 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킥이 잘 안되는 분들은 지금처럼 다만 몇 바퀴라도 측면뜨기를 먼저 연습하고 해보세요. 불필요한 힘을 빼고 뜰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킥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자, 연습 순서예요. 벽을 이용한 측면뜨기를 반복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짧았던 뜨기 시간이 조금씩,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. 그때 나아가고 싶은 만큼 혹은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발차기를 하면서 뜨기 시간을 늘려줍니다. 저는 수업할 때 발차기 6번만 하고 멈추라고 하거나 3초 차고 멈추라고 큐를 주기도 해요. 그렇게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좋은 자세로 킥을 유지할 수 있어지면 이제 연속적으로 사이드킥을 연습하면 되는데요. 만약 잘 안 된다면 억지로 몸에 힘을 줘서 막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. 다시 생각하고 출발하면 됩니다. 나만 못하는 걸까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초급이잖아요. 차근차근 같이 스텝을 밟아가 봐요.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. 안녕!